안녕하세요. 달 작가입니다. 저의 새 책 하루하루 행복 기록이라는 책이 저번 달 말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간의 책 만드는 과정 소개도 할 겸 책 소개도 할 겸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책이 두 번째 출판물이에요. 첫 책은 수채화 디저트 컬러링 책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편집자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도 완전히 내가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책이 내가 그런 책을 만들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켜보게 됐었는데 이번 책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게 된 거라서 이 정도 되게 많이 가고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책이어서 저 자신한테도 이제 칭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요. 제목은 하루하루 행복 기록. 부제가 제주살이 그림쟁이 드로잉 에세이예요. 이 제목에서도 약간 보시면 눈치를 좀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드로잉 에세이고요.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8년 동안 지내면서 그간에 뭐 좋았던 지역이라든지 맛있었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연 환경, 오름 이런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그림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꽉꽉 채워서 넣어놨어요. 네. 요런 느낌의 책이고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첫 장에 이제 시작하는 글을 보시면 거의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슬럼프랑 번아웃이 같이 오게 되면서 그림을 안 그리게 된 지 거의 1년간 그림도 안 그리고 뭔가 되게 무기력하게 지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번아웃이랑 슬럼프랑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제 근데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해야 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지 이제 나를 채찍질을 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만 해도 뭔가 그림을 그릴 만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벗어나려고 이제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살려고 운동하는 것처럼 정신을 이제 살리려고 이 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내놓은 지금은 또 하나를 해냈다는 성취감이랑 그 다음을 준비할 생각도 들게 된 그런 상태예요. 네, 일단 우울감이나 뭔가 그 슬럼프에서는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 에 들어가자면요. 저의 경우에는 출판사랑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출판 기획사를 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리소스를, 책에 대한 리소스를 만든 거를 출판사에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출판 기획사 분들하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출판 기획사 분이 출판사랑 또 조율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직접 출판사랑 계약을 하시거나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편집자는 제가 계약한 출판 기획사의 편집자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드는 큰 흐름은 일단은 대략의 마감일 정하기, 그리고 목차 구성, 그리고 내용 작성, 그리고 순서 배치랑 글감 정리. 이제 제가 글을 썼으면은 이제 그 내용이 너무 길거나 지저분하거나 뭐 추가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정리랑 그다음에 마지막 원고 정리랑 뭐 보완할 거 보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 작업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찍게 됩니다. 큰 흐름은 요 정도고요. 제일 제가 먼저 편집자분께서 저한테 요구를 하셨던 게 책의 목차 구성이었어요. 책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워 나갈지
그 목차만 보면은 원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먼저 보는 편은 아닌데 이제 목차가 책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딱 돼 있었는데 여기서 저의 첫 번째 난항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편집자님은 제가 첫 책을 해봤으니까 책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당연히 알겠거니 해서 내 진행 상황을 따로 알려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전에 컬러링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채워야 되는 이런 책은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는 그냥 그림 에세이를 할 거니까 그냥 내가 1년 동안 쭉 그림을 기록을 해서 그 중에 괜찮은 걸 추려가지고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편집자분이 갑자기 목차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목차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1년의 기록을 그냥 추려서 낼 생각이었는데 뭘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월별이나 특정 카테고리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피드백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럼 제주의 사계절로 나누고 그거를 각 월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 때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게 정해지고 나면 홍보도 어떻게 할지를 좀 구상을 해놔야 되는데요. 홍보는 이제 출판사 홍보도 있고 인스타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도 있겠지만 이제 저랑 출판 기획하신 편집자분은 텀블벅 쪽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제 텀블벅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이제 텀블벅을 하게 되면 펀딩이 있고 이제 펀딩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펀딩 마감을 하면은 그때부터 발송을 해야 되는데 펀딩 시작할 때는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뭐 내용을 담고 있고 뭘 하고 싶은 책이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70-80% 이상은 나와 있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 일정을 출판사 인쇄 기준이 아니고 텀블벅 펀딩 마감 기간에 맞춰가지고 책이랑 굿즈 작업까지 진행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마감 일정이 조금 당겨졌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만들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계절 월별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큰 틀에 맞춰서 에피소드들의 이제 그림이랑 내용을 적고 PDF에다가 이제 작성을 한 후에 편집자분한테 전달을 해요. 이것이 그 중간에 초반 이제 목차하고 컨셉 정한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저의 작업이에요. 이제 피드백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책의 내용을 출력을 했을 때 페이지의 느낌, 펼쳤을 때 페이지의 느낌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통짜짜리 3페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거 말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를 제일 처음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어울리는 페이지가 지금은 제가 맞게 새로 추가를 해서 넣은 건데 그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제본을 만들었어요. PDF에 얹힌 그런 내용들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책처럼 이렇게 가제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추가하고 뭐 내려놓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뭐 위시리스트가 있으면은 원래는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날아가고 여기도 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여기도 보시면 글을 썼는데 이쪽이 좀 허전하니까 여기는 사퍼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편집자분이랑 계속 핑퐁핑퐁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 중간에 삽화도 없었는데 뭔가 월 단위로 단락을 구분하는 일러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추가를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도 뭔가 제가 이게 초안이에요. 이거는 초고기 때문에 나는 이때쯤이면 이런 내용을 글을 적을 건데 그래서 위치만 정해놓는 거죠. 위치를 정해놓은 다음에 일러스트는 아직 없는 상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월 단위로 여기도 보시면 사실 알아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본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보시면 제가 호치키스로 그냥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월별 일러스트 적어놓고 제가 그 큰 챕터별로 뭘 꼭지로 잡고 해야 되는지 뭐가 빠졌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추가하고 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이게 버전 1 버전이고요.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보다는 뭐 조금 더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고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옆 페이지에 글이나 그림이 좀 더 어울리게 배치도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까 글만 있었는데 그림이 없었거든요. 여기 사파를 추가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 그래서 얘는 1, 2, 3월 여기는 4, 5, 6, 7 뭐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보시면 계속 제가 여기 체크하고 뭐 누락했는지 정리하고 그런 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재미가 있긴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이렇게 했고 작업은 요 책 작업할 때는 제가 거의 다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폴더에 이렇게 책에 들어갔던 일러스트들 이렇게 쭉 작업을 했고요. 여기서 안 쓰여진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안 쓰여진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초반부터 이제 책 내용을 쭉 출력을 해서 이제 가본을 만들어서 페이지의 느낌이랑 펼쳤을 때 양 옆에 페이지가 맞는지 내용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 페이지의 앞뒤랑 또 연관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난항, 두 번째 난항이 이어집니다. 이 책이 소소하게 기록하는 거를 전파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따라하기 코너도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제 월별 끝마다 따라하기를 넣고 그것도 이제 가이드를 넣고 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반엔 연필로도 그릴 수 있는 쉬운 선화로 이제 좀 구상을 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뒤로 갈수록 색칠을 해가지고 그걸 뭐 패턴화하는 방법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 가이드 같은 거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제가 구입하신 분이나 이제 리뷰어분들 글 읽어보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 책 만들 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은 이제 그림을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림을 쭉 그려왔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이거 어떻게 그려?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도 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그런 게 당연한 환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지?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하라고? 이러면서 그 편집자분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그리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책이 내용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제가 출력해서 만들었던 가편집본 말고 정말 책의 형태가 갖춰진 인디고 책자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나 편집 쪽에서 한 권짜리만 책의 느낌을 보려고 만드는 책자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런 거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나중에 이제 기념으로 갖고 있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종 책이거든요. 이때랑 표지도 좀 다르고 종이 질감도 달라요. 얘는 좀 빳빳하게 제작도 됐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약간 다르거든요. 안에 보시면 내지나 이 페이지 구성도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표지가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이쪽에도 표지를 넣고 이쪽에도 표지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느낌을 많이 봤었거든요. 요거 다음에 만들었던 게 요 인디고 책자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책 표지가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다른 느낌으로 일러스트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로 표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새로 사파를 또 그 일러스트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요런 느낌으로도 하고 이제 요런 느낌으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더 괜찮은지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 투표도 하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텀블벅에 만들었던 굿즈 노트에 들어갔던 이미지였는데 이제 굿즈는 이 디자인을 쓰는데 책 표지까지 또 이걸 쓰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표지는 다르게 가고 쟤는 굿즈에 쓰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에 비해서 안에 정리정론도 조금 더 되고 이제 종이 질도 조금 더 완성본에 가까운 걸로 컨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책자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거의 95% 이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최종에는 보시면 여기 화면에 좀 보이시죠? 여기 막 엠보싱 처리도 들어가고 이제 표지 디자인을 내부 투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표지도 조금 더 바뀌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작가 프로필이랑 뭐 설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내지 이제 패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예쁜 책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제가 말이 좀 빨랐는지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우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책 만드는 과정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책의 진행 과정이랑 출판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달랐던 거를 이번에 이 책을 만들게 되면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 낭비랑 이해도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전에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를 제가 출판사에서 저한테 좀 많이 푸시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림 그리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약간 홍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인스타에는 그림만 그리고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홍보나 뭔가 이런 다른 저의 사적인 그런 피드는 올리고 싶지 않아 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막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의도를 많이 넣고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온전히 담은 책이고 뭐 이게 다 전달이 돼서 모두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개인적인 홍보도 나름 적극적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텀블벅이나 인스타 둘 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랑 바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출판 기획사를 끼고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출판사 편집자분이랑 직접 일을 하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 책이었지만 책을 준비하는 동안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거 왜 했지 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책이 나오고 내 의도대로 책을 즐겨주시는 분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할 때면 되게 뿌듯하고 가슴 벅찬 기쁨도 느끼고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음 책을 또 어떻게 만들까? 다음 책은 또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도 불끈불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게 독립출판이나 본인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한 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이끌어주신 저희 상컴퍼니 실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출판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